XSFM입니다. P25. Perfect 25 English Podcast. On today's show, we will talk about some symptoms when you're sick. 오늘은 서바이벌 영어입니다. 정말로 살아남기 위해 해야 하는 영어를 알려드리죠. And the next one is about Steve Jobs' quotes. 많은 사람들에게 멋진 말 많이 남겼었죠? 잡스 형님은 돌아가실 때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요? We will cover useful expressions with you today as always. 설날 마지막 휴일 열 번째 퍼펙트 25 English 팟캐스트 시작하겠습니다. Okay, let's get started. Hello everybody, this is Ludia. 연휴가 끝났다고 너무 상심하지 마세요. 올해 달력 보시면 아시죠? 엄청난 연휴의 감동입니다. Yeah, what about our show? 아, 그렇죠. 저희는 방송 만들어야죠. 연휴에도 쉬지 않고 열심히 만들겠습니다. 얼마 전 저희 방송 하나하나 루디아 멘트 하나하나 노트에 적어서 공부하시는 분께서 인증샷을 주셨었어요. 와, 정말 감동이었습니다. I know. It was very impressive. I think he will learn very fast. 많은 분들이 사연 주시고 계세요. 모두 일일이 답변 못 드려서 죄송하고요. 하지만 사연으로 뽑히는 높은 확률을 알려드릴게요. 네, 단순히 영어 표현만 질문하시기보다는요. 질문에 관련된 재밌는 얘기도 함께 보내주시면 저희도 더 자세하게 설명해드리도록 노력할게요. 그렇습니다. 사연이 소개되신 분께는 한 번만 써본 사람은 없는 빅그린 바디케어 세트를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재밌는 사연 많이 부탁드릴게요. 이메일 주소는요. perfect25pod@gmail.com 그리고 페이스북 그리고 트위터를 통해서도요. #P25 여러분의 영어 고민을 가장 섬세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아 참, 사연 소개되신 분들 중에 연락처를 주지 않으셔서 저희가 선물을 보내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당첨되신 분들 꼭 연락처 이메일 답신 부탁드리겠습니다. This podcast is sponsored by 나의 마지막 시도 퍼펙트 25에서 도와주고 계십니다. If you'd like to be our sponsor, please email us at perfect25pod@gmail.com. XSFM입니다. 어제는 난리도 아니었어. 이번 거래는 진짜 사기였다니까. 나야 알지. 내가 좀만 더 영어를 잘했어도 이런 일 안 생겼지. 근데 어떡하냐? 무역업이 12년 차에 토익도 900을 넘는데 영어는 계속 속을 썩인다니까. 영어를 책으로만 잘해요, 내가. Hey. Why don't you call Perfect 25? 뭐? Perfect 25. 뭔데 그게? Perfect 25 English phone call service. 이거 말하는 거야? perfect25.com? Yeah, that's a good start. 아시죠? 저희 첫 순서는 여러분의 영어 고민 사연입니다. via email. 메일로 theoong@gmail.com 님께서 보내주셨고요. 안녕하세요. 모든 에피소드를 다운받아놓고 반복해서 듣고 있는 청취자입니다. 항상 유용하고 좋은 방송 감사드립니다. 매번 듣기만 하다가 사연을 한번 적어봅니다. 예전에 영어권 국가에서 반년 정도 혼자 살게 된 적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현지 친구들과 운동을 하던 도중 갑작스런 복통을 느끼고 급하게 병원을 찾게 되었습니다. 저는 영어를 그다지 잘하지 못했기 때문에 친구의 도움으로 접수를 마치고 의사 선생님의 진찰도 받고 약도 받았습니다. 그때는 친구의 도움이 있어서 모든 진료를 무사히 마칠 수 있었지만 병원을 나오면서 생각해보니 나중에 혼자 아프면 병원에서 어떻게 접수해야 하는지 너무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때 의사 선생님이 아픈 부위를 누르면서 아프지 않느냐라는 질문에 아픈 표정을 지어 보이며 아니요 아픈데요를 표현하기 위해서 노를 연달아 대답해서 의사 선생님을 난처하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병원 접수 때와 진료 중에 사용되는 간단한 영어 표현을 알고 싶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오늘은 정말 서바이벌 영어가 되겠네요. 외국에 여행을 가시든 공부를 하러 가시든 몸이 안 좋을 때가 있을 수 있죠. 우선 병원에 갈 정도는 아니지만 몸이 좀 좋지 않아요. 약간 아파요는 뭐라고 표현할까요?
네, 아프다는 표현으로 가장 많이 아시는 sick를 써서 I'm feeling a little sick 이라고 해도 되지만 우리도 아프다는 표현 없이 그냥 몸이 좀 안 좋아 라고 말하는 것처럼 I'm not feeling very well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I'm not feeling very well. 그래서 참고로 빨리 낫길 바래 라고 말할 때는요 I hope you feel better soon 이렇게 feel 이라는 동사를 써서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나 몸이 좀 좋지 않아요 쉬고 싶습니다 는 뭐라고 할까요? I'm not feeling very well. I want to take a rest. 몸이 좀 좋지 않아요 쉬고 싶습니다. I'm not feeling very well. I want to take a rest. 자 이제 진짜 아파요. 큰일 났습니다. 빨리 병원에 가야겠습니다. 이 근처에 병원이 있나요? 병원에 어떻게 가야 되나요? Is there a hospital nearby? How can I get there? 어렵진 않습니다. 이 근처에 병원이 있나요? 병원에 어떻게 가야 하나요? Is there a hospital nearby? How can I get there? 혹은 정말 심각하실 땐 응급 상황입니다. 구급차를 빨리 불러주세요. It's an emergency. Call an ambulance, please. 또는 call 911, please. 이렇게 얘기하셔도 돼요. 우리는 119지만 미국은 911이죠. 으흠, 참고로 영국은 999번을 쓰고요. 호주는 000번을 쓴대요. 여행 가는 나라의 응급번호는 알고 가는 게 좋겠네요. 아, 다시 한번 사연 주신 분 얘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배가 너무 아픕니다. 혹은 복통이 너무 심합니다.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는데요. 우선 아프다는 동사로 hurt를 써서 My stomach hurts so bad. My stomach hurts so bad. 또는 I have a terrible stomachache. I have a terrible stomachache. 배가 아픈 것도 종류가 있죠. 속이 쓰립니다. 위가 쓰려요. 라고 할 때는요. I have heartburn. I have heartburn. Heartburn spelling이요. H-E-A-R-T-B-U-R-N 입니다. 어, 심장 아닌가요? Right. Heart는 원래 심장이지만 여기서는 꼭 심장이 아프다고 얘기하는 것보다는요. 심장 주위에 있는 가슴이나 윗복부가 아프다는 표현으로 써요. 그렇군요. 이번에는 체한 것 같아요. I have an upset stomach. I have an upset stomach. 다른 통증도 알아보겠습니다. 네, stomach ache처럼 아픈 부위 뒤에 통증이란 뜻의 ache, A-C-H-E. 이 단어를 붙여서 말하는 다른 통증들이 있죠. Toothache. 이빨이 아픕니다. 치통이고요. 네, T-O-O-T-H, tooth에다가 ache를 결합한 거죠. Toothache. 치통이었고요. Backache. Back이면은 허리가 아프니까 허리 통증, 요통이네요. Mm-hmm, backache. 그 다음에 headache. 이거는 모두 아실 것 같습니다. 두통. 그럼 머리가 너무 아파요 라고 하려면 어떻게 할까요? 네, 막 너무 아프다고 이렇게 강조할 때는 terrible 또는 severe 이런 형용사를 함께 써서요. I have a severe headache. I have a severe headache. 머리가 너무 아파요 라는 표현이었고요. 이번에는 토할 것 같아요. 네, 토하다는 throw up. Throw up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I feel like to throw up. 토할 것 같아요. I feel like to throw up. 설사가 너무 심합니다. 설사, 이거 영어 뭐로 할까요? 이 단어가 좀 어려운데요. diarrhea라고 해요. 스펠링이 D-I-A-R-R-H-E-A. diarrhea. 그래서 I have diarrhea. 나 설사예요. I have diarrhea. 또는 I have severe diarrhea. 나 설사가 매우 심해요. 라는 표현이었습니다. 열이 심하게 납니다. 고열이 있습니다. I have a fever. I have a fever. 몸이 자꾸 춥고 떨려요. I'm cold and shivering. I'm cold and shivering. 떨다, 떨리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네, 보통 추위나 두려움 같은 걸로 가볍게 떠는 걸 이야기할 때 shiver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S-H-I-V-E-R, shiver. 콧물이 계속 흘러요. I have a runny nose. Runny가 뭐죠? R-U-N-N-Y, runny 하면 계속 흐르는 상태를 얘기하는데요. 우리 예전에 it runs in the family 이런 표현 배웠던 거 기억나세요? 핏줄은 못 사겨요, 그죠? 으흠, 네, 여기서 run이란 동사가 flow처럼 흐르다라는 의미도 있었죠. 여기서 그래서 콧물이 흐르다라는 표현에 runny라는 표현을 썼고요. 네, 콧물이 계속 흐르는군요. 그래서 콧물이 계속 흐릅니다. I have a runny nose. I have a runny nose. 온몸이 쑤시고 아파요. 아, 몸살이 너무 심해요. My whole body aches. 아까 봤던 ache, A-C-H-E를 여기서 이렇게 동사로 쓸 수 있습니다. 몸살이에요. My whole body aches. aches가 여기선 동사로 쓰였고요.
외국 여행지에서 피부병에 걸리기도 하죠. 피부가 가렵다는 뭐라고 할까요? 가렵다는 말은 itchy인데요. itchy. 그래서 my skin is itchy. My skin is itchy. 피부가 너무 가렵다. 피부가 가렵다라는 표현이었고요. 이번에는 생리통이 너무 심합니다. 우선 생리 기간은 period라고 해서요. I have severe period pains. I have severe period pains. 여기까지만 할게요. 오늘 좀 많이 배웠습니다. 좀 생소한 단어들도 있었지만 기억해 놓으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뭐니 뭐니 해도 일단 아프지 않는 것이 최고고요. 사연자님 답변 되셨는지요? 그럼 오늘의 에피소드를 시작하겠습니다. Main course. Oh, are you learning English with Steve Jobs' quotes? I love his speeches. Yeah, I find many of them impressive. Which one's your favorite? What I can bring is only the memories precipitated by love. Obviously, family and friends are more important than money. Wait, you saw that phrase on Facebook, didn't you? It was controversial whether or not he said that phrase, but it turned out he didn't. That was false information again. What can I trust online? You can share information easily through social media, but you should also be aware that information can be inaccurate. You are right. Social media does not always carry verified information. I should think twice before sharing something online. 오, 스티브 잡스 인용구로 영어 공부하는 거야. 잡스 연설 정말 좋지 라고 해석이 됩니다. 인용구라는 단어가 보이고요. 네, quote라는 표현이 나왔는데요. Q-U-O-T-E. 복수 형태로 여기선 나왔어요. quotes. 인용구라는 표현이죠. 참고로 그 인용구라는 게 다른 사람의 말을 그대로 옮기는 거잖아요. 이때 우리가 따옴표 쓰죠. 영어로는 quotation mark라고 합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 명언이라는 뜻 아니었나요? 아, 쿼트가 명언이 될 수도 있지만 쿼트 자체는 사실 인용구, 말 그대로 어떤 사람이 했던 말 자체이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명언이라고 보긴 조금 어렵고요. 명언이라고 보통 쓰는 텀은 wise saying이라는 표현을 더 많이 씁니다. 또는 wise quote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그렇군요. 문장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Oh, are you learning English with Steve Jobs' quotes? I love his speeches. 오, 스티브 잡스 인용구로 영어 공부하는 거야. 잡스 연설 정말 좋지 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 문장입니다. Yeah, I find many of them impressive. 그래, 많은 인용구들이 감동적이야. 명사가 뭐뭐뭐뭐 하다고 느끼다 라는 유용한 패턴이 있습니다. 네, find 명사, 형용사 형태의 패턴이 나왔는데요. 명사가 형용사하다고 느끼다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여기서 find는 찾다라고 보시면 좀 이상하니까요. find는 느끼다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패턴이요. 조금 어색하시면요. 형용사 앞에 to be를 넣어보셔도 괜찮은데요. 예를 들면 이 문장에서 I find many of them impressive도 가능하지만 I find many of them to be impressive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find 명사 그리고 형용사 명사가 뭐뭐뭐뭐 하다고 느끼다 굉장히 유용할 것 같습니다. 예문 좀 부탁드릴게요. I find this book useful. 이 책이 유용하다고 느끼다. 이 책이 유용하네 라는 뜻이겠죠. I find this book useful. 이 책이 유용하네. 과거 시제도 한번 볼게요. find를 과거로 found라고만 써주시면 되는데요. I found this book useful. 이 책이 유용하다고 느꼈다. I found this book useful. 이 책이 유용하다고 느꼈다. He finds his work interesting. 그의 일이 흥미롭다고 느낀다. He finds his work interesting. 그는 그의 일이 흥미롭다고 느낀다. 이거 활용도가 좀 굉장히 높을 것 같습니다. 많이 좀 한번 써먹어 보시고요. 문장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Yeah, I find many of them impressive. 많은 인용구들이 감동적이야 라고 해석이 됩니다. 세 번째 문장입니다. Which one's your favorite?
제일 마음에 드는 게 뭐야? 라는 뜻이네요. 네, 여기서 which one 하면 어느 것이라는 거죠. one은 위에서 나왔던 quote 하고 동일한 단어죠. 문장 한번 외워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다시 들어볼게요. Which one's your favorite? 제일 마음에 드는 게 뭐야? 라는 표현이었습니다. 네 번째 문장 갑니다. What I can bring is only the memories precipitated by love. Obviously, family and friends are more important than money. 내가 가져갈 수 있는 건 사랑에 의해 만들어진 기억들 뿐이다. 역시 가족과 친구들이 돈보다 중요해 라고 해석이 되는데요. 문장이 기니까요. 한번 끊어서 가보겠습니다. What I can bring is only the memories precipitated by love. 뭐뭐에 만들어지다, 뭐 침전하다 라는 단어가 보이고요. precipitated 라는 표현이 나왔는데요. precipitate precipitate 동사로 어떤 일을 뭐 촉진시키다, 발생시키다 라는 말이에요. 화학적인 용어로는 침전하다, 응결하다 이런 좀 어려운 뜻도 있는데요. 여기서는 memories, 기억을 precipitated by love 라고 했으니까 사랑에 의해 뭐 만들어진 기억, 이 정도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가져갈 수 있는 건 사랑에 의해 만들어진 기억들 뿐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어지는 문장입니다. Obviously, family and friends are more important than money. 명백히 라는 단어가 보입니다. Obviously 라는 표현이 나왔는데요. O-B-V-I-O-U-S-L-Y Obviously, 명백하게, 뭐 분명히 이런 표현이고요. 비슷한 표현으로 apparently 라는 표현도 있죠. A-P-P-A-R-E-N-T-L-Y Apparently, apparently 이에 오는 문장은 크게 어려운 부분은 없었고요. 문장 다시 한번 전체 들어보겠습니다. What I can bring is only the memories precipitated by love. Obviously, family and friends are more important than money. 내가 가져갈 수 있는 건 사랑에 의해 만들어진 기억들 뿐이다. 역시 가족과 친구들이 돈보다 중요해 라는 뜻이었고요. 다음 문장 갑니다. Wait, you saw that phrase on Facebook, didn't you? It was controversial whether or not he said that phrase, but it turned out he didn't. 잠시만, 잠깐만, 너 그 구절 문장 페이스북에서 봤지? 그렇지, 한동안 논쟁거리였는데 결국 틀린 걸로 결론이 났어. 문장이 좀 기니까요, 끊어서 가보겠습니다. Wait, you saw that phrase on Facebook, didn't you? 잠깐만, 너 그 구절 페이스북에서 봤지? 그렇지? 라고 해석이 됩니다. 구절 또는 뭐 문장이라는 단어가 보이고요. 네, phrase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P-H-R-A-S-E phrase 하면 뭐 단어들로 이루어진 구 또는 구절을 의미합니다. 위에서 말했던 quote하고 비슷하게 여기서는 쓰인 표현이고요. 이어지는 문장입니다. It was controversial whether or not he said that phrase, but it turned out he didn't. 한동안 논쟁거리였는데 결국 틀린 걸로 결론 났어. 뭐뭐인지 아닌지 논란이 있었다라는 재밌는 표현이 또 있고요. It was controversial whether or not 무엇무엇. 무엇무엇인지 아닌지 논란이 있었다라는 과거시제로 나왔는데요. 물론 it was 대신에 it is를 써서 현재 논란거리를 말할 수도 있고요. whether 이하에 or not. or not 부분은 생략 가능해요. 강조하시고 싶다면 or not을 써주시고요. 어떤 예문들이 있을까요? For example, it was controversial whether or not Elvis Presley actually died. 엘비스 프레슬리가 진짜 죽었었는지 아닌지 논란이 있었다. It was controversial whether or not Elvis Presley actually died. 엘비스 프레슬리가 진짜 죽었는지 아닌지 논란이 있었다라는 표현이었고요. 뒤에는 뭐뭐인 걸로 밝혀지다, 뭐 결론 나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Turn out이라는 표현이 나왔는데요. Turn out 이하에 보통 대절이 이끄는 문장이 나와요. 그러면 무엇무엇인 것으로 밝혀지다, 뭐 나타나다, 결론나다 이런 말이 됩니다. 어떤 예문들이 있을까요? The work seemed simple, but it turned out to be very time-consuming. 한번 끊어서 가볼까요? The work seemed simple. 그 일은 간단한 듯 보였다. But it turned out to be very time-consuming. 하지만 시간 소모가 큰 것으로 밝혀졌다. The work seemed simple, but it turned out to be very time-consuming. 그 일은 간단해 보였다. 하지만 시간 소모가 큰 것으로 밝혀졌다. 우리 얘기인가요? Probably.
네, 문장 다시 한번 전체 들어보겠습니다. Wait, you saw that phrase on Facebook, didn't you? It was controversial whether or not he said that phrase, but it turned out he didn't. 잠깐만, 너 그 구절 페이스북에서 봤지? 그렇지? 한동안 논쟁거리였는데 결국 틀린 걸로 결론 났어. 라고 해석이 됩니다. 다음 문장 갈게요. That was false information again. What can I trust online? 이것도 거짓 정보였다고? 대체 온라인에서 뭘 믿어야 할지? False라는 단어가 보이고요. False, F-A-L-S-E, false라는 표현이 나왔는데요. False 하면 untrue, not factual, 틀린, 사실이 아닌 이런 의미죠. 사실이 아니면은 fake하고 차이가 뭐죠? fake하고 비슷해 보이는데 약간 어감이 다른데요. fake는 not real, 진짜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뭔가 짝퉁 이런 얘기할 때도요. 명사로 fake를 씁니다. 뭔가 위조된 물건 얘기할 때도 쓰고요. 둘 다 거짓된이지만 false는 틀린이고요. fake는 가짜입니다. 문장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That was false information again. What can I trust online? 이것도 또 거짓 정보였다고? 대체 온라인에서 뭘 믿어야 할지 였고요. 다음 문장 갑니다. You can share information easily through social media, but you should also be aware that information can be inaccurate. 소셜미디어로 정보를 쉽게 공유할 수도 있지만 부정확한 정보일 수도 있다는 걸 알고 있어야 해 라는데요. 이것도 문장이 깁니다. 끊어서 한번 가볼게요. You can share information easily through social media. 어려운 표현은 없었습니다. 소셜미디어로 정보를 쉽게 공유할 수도 있지. 다음 문장입니다. But you should also be aware that information can be inaccurate. 하지만 부정확한 정보일 수도 있다는 걸 알고 있어야 해. 뭐뭐를 알고 있다, 의식하고 있다 라는 표현이 있고요. Be aware that 문장의 형태가 나왔는데요. 무언가를 알고 있을 때 또는 좀 자각하다, 인지하다 이런 느낌으로 써요. 그래서 보통 be aware that 주어 동사 또는 be aware of 명사 이 형태로 쓰실 수도 있고요. 알고 있다 우리가 쉽게 know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차이가 있는 건가요? 거의 사실 비슷하게 보실 수 있어요. 근데 aware, 일단은 aware는 형용사니까요. be aware of 하고 know라는 동사를 비교해야 될 것 같아요. 완전 같을 뜻일 때도 있지만 know는 좀 일반적인 지식을 그냥 보고 들어서 알고 있다 정도의 느낌이라면 aware은 좀 더 구체적으로 내가 좀 더 와닿아서 인지하고 있는 상황을 얘기할 때 씁니다. 그렇군요. 뒤에는 부정확하다라는 단어가 보이고요. inaccurate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I-N-A-C-C-U-R-A-T-E inaccurate 부정확하다로 incorrect도 있잖아요. incorrect 역시 비슷하죠. incorrect는 아까 위에 사실 false의 동의어인데요. 둘이 느낌은 비슷하지만 관점이 좀 달라요. inaccurate 같은 경우에는 정확도를 따지는 겁니다. 그리고 incorrect 같은 경우에는 옳고 그름을 따지는 거라서요. inaccurate은 not exact, 정확하지 않은, 오류가 있는, 즉 100% 맞지는 않아도요. 일부는 맞고 일부는 아닌 상황에서도 쓸 수 있고요. incorrect는 단지 맞냐, 틀리냐만 놓고 봤을 때 틀리다라는 상황에서 쓰는 표현이죠. 차이점이 분명히 있네요. 기억해 두셨으면 하고요. 문장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You can share information easily through social media, but you should also be aware that information can be inaccurate. 소셜미디어로 정보를 쉽게 공유할 수도 있지만 부정확한 정보일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해 라는 뜻입니다. 다음 문장 갑니다. You are right. Social media does not always carry verified information. I should think twice before sharing something online. 그래 맞아. 소셜미디어가 항상 검증된 정보를 담고 있진 않으니까 온라인에서 뭔가 공유하기 전에 두 번 생각해야겠다라고 해석이 됩니다. 문장이 긴입니다. 끊어서 봐볼게요. You are right. Social media does not always carry verified information. 그래 맞아. 소셜미디어가 항상 검증된 정보를 담고 있진 않으니까 검증된이라는 단어가 보이고요.
verified, V-E-R-I-F-I-E-D, verified, 검증된 이란 형용사 형태로 쓰였고요. 동사 형태는 verify, V-E-R-I-F-Y, 진실이나 어떤 정확성을 확인하다 라는 단어예요. 보통 verified하고 결합하는 명사의 형태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verified account, 검증된 계정, verified account, 확인된 계정, 또는 verified license, 검증된 license, verified license, 확인된 자격이라고 됩니다. 문장에서요, 미디어가 복수잖아요, 그죠? 그렇죠. Media itself is plural. 미디엄의 복수 형태가 미디어가 맞는데요. 근데 뒤에는 does not이 붙었습니다. 네, 뒤에 does not이라는 단수 형태랑 결합을 해서 좀 이상하셨을 거예요. 원래 미디어라는 단어 자체만 놓고 보면 복수 취급을 하는 게 맞지만 여기서는 social media라는 분야 자체를 한 단어처럼 취급했기 때문에 단수 취급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어지는 문장입니다. I should think twice before sharing something online. 온라인에서 뭔가 공유하기 전에 두 번 생각해야겠다. 두 번 생각하다라는 표현이 있고요. Think twice라는 표현이 있죠. 한 번, 두 번 이런 얘기 많이 쓰시잖아요. 한 번은 once, 두 번은 twice. 그럼 세 번 생각하다는 어떻게 얘기할까요? 한 번, 두 번은 많이 썼었는데 세 번은 뭐였더라? 문득 안 떠오르시죠? 단어가 없어서 아마 그럴 것 같은데요. 세 번째부터는 규칙이 있어요. 숫자 3, 3에다가 뒤에 times만 결합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3 times, 4 times, 5 times 이런 식으로 갑니다. 아, 그렇군요. 이제 생각났습니다. 문장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I should think twice before sharing something online. 온라인에서 뭔가 공유하기 전에 두 번 생각해야겠다라고 해석이 되고요. 문장 다시 전체 들어보겠습니다. You're right. Social media does not always carry verified information. I should think twice before sharing something online. 그래, 맞아. 소셜미디어가 항상 검증된 정보를 담고 있진 않으니까 온라인에서 뭔가 공유하기 전에 두 번 생각해야겠다라고 해석이 됩니다. 다시 한번 문장 전체 들어보고요. 이번에는 조금 더 들리겠죠? 가보겠습니다. Oh, are you learning English with Steve Jobs' quotes? I love his speeches. Yeah, I find many of them impressive. Which one's your favorite? What I can bring is only the memories precipitated by love. Obviously, family and friends are more important than money. Wait, you saw that phrase on Facebook, didn't you? It was controversial whether or not he said that phrase, but it turned out he didn't. That was false information again. What can I trust online? You can share information easily through social media, but you should also be aware that information can be inaccurate. You are right. Social media does not always carry verified information. I should think twice before sharing something online. XSFM입니다. 10분으로는 부족합니다. 당신의 실력을 충분히 높일 수 있는 최적의 시간. 25분간의 전화 영어. Perfect 25. 여기까지가 퍼펙트 25 잉글리시 팟캐스트 열 번째 방송이었습니다. 아, 지금 알고 있는 것을 그때도 알았더라면. What do you mean? 오늘의 Q&A 사연이요. 저도 오래전에 부품기들 안고 떼제베를 타고 파리에 도착하는 그날부터 알아눕기 시작해갖고 열흘을 침대에만 누워있었어요. Oh, I'm so sorry. 그땐 영어로 병원에 가는 방법도 뭐 가서도 어떻게 설명할 자신도 없었고요. 그냥 마지막 날에 세느강 유람선을 타고 아, 저기가 노틀람이구나. 아, 저기가 루브르구나. 눈물로 눈팅만 했습니다. I hope you have a second chance someday. 뭐 언젠가는요. XSFM과 퍼펙트25가 함께 만드는 퍼펙트25 잉글리시 팟캐스트. 책임 PD 겸 엔지니어 UMCU이 프로듀서와 진행의 캡틴 K. 그리고 요즘 우리 방송을 위해서 블로그를 시작한다는 루디아 선생님이었습니다. Yes, if you'd like to see the dialogue scripts and brief notes about our shows, feel free to visit blog.naver.com/ludiaeng. It's L-U-D-I-A-E-N-G. 목소리 출연은요? Michael Joseph Cook. 그럼 다음 주에 또 만나겠습니다. Stay warm, everybody. Bye-bye. XSFM입니다.
P25.